여러분, 공민왕은요, 보시다시피 1351년에 왕이 돼서 1374년에 그 자제위 소속의 홍윤이라는 자에게 피살될 때까지 24년 동안 지위를 하게 됩니다. 자, 4대 광종과 더불어서 이제 고려의 대표적인 개혁군주죠. 흔들리는 고려 왕조를 자, 다시 뭡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자, 나름 애를 쓴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민왕은 자, 보이죠? 자, 반원 정책. 자, 그 다음에 반원 정책. 자, 뭡니까? 당초에 이제 기왕후의 오빠죠. 기철. 고려왕보다도 더 파워가 큰 대표적인 친원파 기철. 자, 이 기철을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몽골풍을 폐지하죠. 자, 우리 선수. 내가 이제 이 사료가 이제 워낙 필수 사료라, 워낙 절대 사료라 실어놨습니다. 왕족과에서 왕이 지멋대로 막 정지 못해요. 마음속으로 이제 몽골풍을 공민왕은 없애고 싶었는데, 아무도 이걸 가난한 자가 없더란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이연종이라는 자가 임금의 침전 앞에서 기다리다가 임금이 나오자 전하, 호복과 변발은 우리의 풍습이 아니오니 자 제발 패하소서. 공민왕이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이제 누군가 건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이 자 그 자리에서 호복과 변발을 풀어헤치고 이걸 가한 이연종에게 자 비단과 뭡니까 뭐 하여튼 그걸 상을 내려줬다. 뭐 그 사료가 그 사료입니다. 이게 이제 몽골풍 폐지와 관련된 사료인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게. 요건 무슨 소리입니까? 아까 원간섭기 80년 동안 뭐라고? 몽골의 압력으로 몽골이 야 고려 눈에들 자주국도 아니면서 무슨 관제가 이렇게 거창해? 이건 뭐 좀 대충 통폐합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원의 간섭으로 고려의 관제가 뭡니까? 격화되고 통폐합되고 그랬죠. 공민왕은 이걸 문종대의 관제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동행성 이문성. 정동행성 아까 제가 설치된 스토리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정동행성의 이문소라고 하는 기관의 폐해가 심했습니다. 이걸 혁파했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자,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말하고 동북면 병마사 유인우 장군을 보내서 쌍성총감을 무력으로 수복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자, 공민왕 때 두 차례 또는 세 차례. 뭐 두 차례도 맞고 세 차례도 맞아요. 한 번은 최영과 인당 장군을 보내서 또 한 번은 이성계와 지용수 장군을 보내서 요동을 공략합니다. 당시 이제 원제국이 자, 지금 요동에 신경 쓸 상황이 아니죠. 원제국이 지금 위태위태하니까 요동에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 최영과 인당을 보내서 한 번, 이성계와 지용수를 보내서 한 번, 두 차례 걸쳐서 요동을 공격한 사실이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아마도 고구리 계승의식의 일환이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공민왕 때 또 어떻게 했다고? 정방혁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을 순수 유교 교육기관으로 재정비하고, 자, 과거제도도 이때 바로 잡았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공민왕 개혁은요, 공민왕이 왕이 되고 나서 한 7, 8년 동안 막 밀어닥친 겁니다. 근데 이제 공민왕 개혁이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죠. 자, 뭐 때문에? 두 차례 걸친 홍건적의 진행. 1359년과 1360년에 두 차례 걸쳐서 한족 반란군의 일파인 홍건군이 자, 우리 고려에 뛰어듭니다. 자, 근데 특히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우리 고려가 이제 위태위태했죠. 홍건적의 침입으로 수도인 개경이 함락당하고 고려왕실은 어디로? 안동, 복주까지 피난길에 오릅니다.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망할 뻔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 개혁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제 다 올 수도.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고 나서 이제 공민왕이 이제 당시 개경의 궁궐은 전부 불타버리고 공민왕이 마땅히 머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민왕 부부가 자 어디에? 개경 외곽에 있는 흥왕사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이 김용이라고 하는 새끼는요, 공민왕의 측근입니다. 측근이 배반하면 이런 거예요. 이 간신 김용이 자 이런 뭐라고 공민왕을 시하려고 변을 일으켰다가 이제 최영 등에 의해서 격퇴당한 사건이죠. 역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흥왕사의 변 또는 김용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죠?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 최고의 이제 인꼬 부부가 바로 공민왕 부부죠. 공민왕과 그의 부인 노국공주죠. 근데 노국공주가, 이제 나이 서른이 돼갖고 이제
애를 가졌습니다. 근데 애를 낳다가 이제 역산재에 갖고 죽어요. 이제 애도 죽고 이제 엄마도 죽고. 이제 공민왕이 이제 너무 깊이 슬퍼하면서 정치를 돌보지 않고 자, 노국공조의 천도제를 지낸다고 하면서 한동안 정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부님이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는 겁니까? 공민왕 개혁이 아까 봤죠? 막 이렇게 한 4, 5년 정도 몰아치다가 자, 몰아치다가 공민왕 개혁이 중간에 뭡니까? 한 4, 5년, 5, 6년 정도 중단됩니다. 자, 중단된 스토리, 뭐 때문에? 홍건적의 2차 침입, 그 다음에 이제 김용애난, 자, 그 다음에 이제 노국공조의 죽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공민왕 개혁이 중간에 중단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민왕 후기 개혁이 시작되는데 이때 공민왕은 방식을 바꿨죠. 신돈이라고 하는 함의한 승려를 픽업을 해갖고, 자, 뭡니까? 전면에 내세우고 자기는 이제 신돈을 엄호하는 방식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이때 신돈을 전민변정도감의 판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도감자가 붙었다는 건 이건 무슨 임시관사라는 거잖아요. 사실 고려사에서 전민변정도감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수험적으로는 공민왕 때만 외우면 되죠. 공민왕은요, 개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은 거죠. 뭐가 문제다? 당시에 뭡니까? 있는 새끼들, 권문 세가들, 이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견병, 이로 인한 농민몰락, 이게 고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정확하게 간파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토지개혁과 노비환속을 시도합니다. 그 선봉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신돈이죠. 공민왕은 이 신돈을 총애하면서 신돈을 전면에 내세워서 개혁을 추진하고 자기는 신돈을 엄호하는 방식을 취한 거죠. 알겠죠? 자, 신돈은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우리 뭐 우리 동네 그 골목에 이제 곱비리들이 이제 자기 그 중학생들한테 뭐 야, 돈 좀 내놔. 센터 가서 발견되면 100원당 한 대씩이야. 똑같은 거지. 한 달에 말미를 줄 테니까 농민들에게 불법으로 빼앗은 농지가 있다면 돌려줘라. 그러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만약에 불법적으로 농민들 땅을 빼앗은 것이 발견된다면 이를 몰수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사료가 있습니다, 거기.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약간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농민들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는 권세가들도 있었던 거죠. 백성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성인이 나타나셨다! 신돈을 추앙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백성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았죠. 자, 여기서 이제 공민왕은 살짝 빈정이 상합니다. 자기가 이제 공민왕, 그러니까 공민왕이 이제 신돈을 그렇게 총애를 했지만, 백성들이 신돈을 추앙을 하니까 약간 여기서 빈정이 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봐도 비유하겠죠. 많은 간신들이 공민왕과 신돈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겠죠. 결국 신돈은 공민왕의 버림을 받고, 자, 역모 혐의로 결국 주살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신돈을 버리고 신돈을 역모 혐의로 이제 죽인 것은 공민왕이 사실은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결국 공민왕 개혁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공민왕은 이제 말년에 한 2, 3년 정도 신돈이 죽고 나서 마지막 한 1, 2년 정도는 뭡니까? 매일같이 이제 벌건 대납부터 이제 술에 쩔어서 자제위 소속의 홍윤이라는 자에게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 고려의 그 개혁군주의 정말 어이없는 죽음. 이 공민왕의 죽음으로 결국 뭡니까? 공민왕 시대의 어떤 개혁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공민왕 시험이 잘 나옵니다, 진짜. 선수들,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 선생님, 요거 그냥 왜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갑니까? 요거 문화 쪽에. 내일 되게 중요하게 사료 하나 던지면서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공민왕 개혁은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선생님들이 뭐, 이거 말고 뭐, 이것도 애워라, 저것도 애워라. 개오바 하지 마시고요. 15년 동안 요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요거 알면 15년 동안 기출문제 한 문제도 예외 없이 다 풀립니다. 근데 수험생들이 이거 틀리는 이유 뭘까요? 뭘까요? 이해를 안 하고 시험은 사료를 던져주고 문제를 내잖아. 시험에는 뭡니까? 홍건적이 2차 침입 당시에 이제 복주로 피난 갔다는 얘기가 던져주면 이게 공민왕이잖아. 이걸 못 봐보셨네, 바보 새끼들이. 노랫말 만들어서 애우면 뭐 하냐고. 시험은 사료를 던져주고 당시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냐? 그걸 묻는데. 오케이, 말이. 자,